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습관을 만들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만들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만드는 것에 의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충동적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는 것 등은 사실 삶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엄격하게 밀어붙이고 필적할 수 없는 강력한 끈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는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려면 비범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제력 대신 습관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만들려면 먼저 습관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절반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 옷을 입고 회사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회사로의 이동수단 도보, 지하철, 버스, 자가용 등을 타고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오후 업무를 진행하며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 중 의식이 작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회사 업무는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대부분 의지력이라고 대답합니다.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해 그에 대해 싸우고 버티고 맞서고 이겨내지 못해 살을 빼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그 상황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곳, 아니 집에서 음식을 치워버린다면, 배달 앱을 지워버리고 배달 음식점 전화번호를 버린다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음식을 자주 먹기 힘들어지며 자연스럽게 음식을 적게 먹게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이렇듯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행동이 변화할 때 비로소 습관이 형성됩니다. 의지력을 믿고 스스로를 착취하다 삶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도 미국의 대기업 사무실로 간다면 주식을 사서 1950년도 회사로 간다면 주변에 보이는 것은 온통 미친 듯이 일하는 남자들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볼수 있는 것은 실내에 가득 찬 자욱한 담배 연기일 것입니다.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은 담배의 전성기였습니다. 인구 절반이 흡연자였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의사들은 적당한 흡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세련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하자 지금은 상식이 된 담배의 수많은 폐단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흡연은 수명을 줄일 수 있다.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 수백만의 미국 흡연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 흡연하는 습관이 줄어들었을까요? 이 경고는 끔찍했지만 흡연율 하락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담배 제조 회사들이 발끈하여 이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담배에 필터를 끼우고 더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아니, 더 많이 피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지식은 흡연하는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의 흡연 비율은 약 15%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흡연하는 습관이 바뀌었을까요?
미국인 개개인의 의지력이 뛰어나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질병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68%는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1명 꼴로 영원히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합니다. 중독과 습관이 결합된 흡연 습관을 단지 개개인의 의지력으로 줄이기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율이 엄청나게 줄어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1970년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획기적인 금연 정책에 서명한 덕분입니다. 이 결과로 TV에는 담배 광고가 사라졌고 담배 자판기가 사라졌으며 해변과 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차나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닉슨 정부의 담배 규제 법안은 미국 흡연자들의 흡연 습관의 활동을 축소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려면 승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습관도 따라 변합니다. 이것은 습관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 의식적 자아가 해내지 못한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습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사례와 실험을 곁들여 설득력 있게 풀어갑니다. 이 책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게 흘러가 가독성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지루한 주제일 수 있지만 책이 너무 순식간에 읽혀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별점은 별 5개, 5점입니다.